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96%나 되는 사람들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3구 대선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부정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을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정치인들과 선관위는 깊이 새겨서 신속하게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제도를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김민희님이란 분이 페이스북에서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광경을 촬영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을 공병호 TV에서도 동시에 소개했습니다만은 이 개표가 진행되는 개표 속에서 출처가 어디인지를 도무지 짐작할 수 없는 이른바 잔여 투표지, 사용되지 않는 그런 미사용 투표지를 담은 그런 흑색 가방 150여 개가 개표소로 반입되는 장면입니다. 나중에는 잔여 투표지를 담은 가방 150여 개와 투표함이 서로 함께 뒤엉켜 있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뒤에서 그 아마 광경을 짧은 그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잔여 투표지가 개표소에 반입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그리고 가방 속에 들어있는 잔여 투표지에 특정 후보의 기표를 미리 해두었다면 그것은 바로 투입하면 바로 카운팅 돼가지고 합법적인 표로 순식간에 돌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고 위법적인 일을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가에 저는 아주 놀랐습니다. 마침 오늘 민경욱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잔여 투표지 관리와 관련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글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주장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빈 투표지가 도장을 만나면은 적법한 투표용지가 됩니다. 투표용지는 폭탄이고 도장은 뇌관입니다. 뇌관을 때리면 투표용지가 적법한 기표지로 폭발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투표 종로가 쓰는 데는 즉시 투표지와 기표 도장은 될 수 있는 한 서로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됩니다. 두 번째 주장입니다. 투표용지는 개표장에서 카운팅되면 특정 후보의 적법한 득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의심받을 수 있는 빈 투표용지는 개표가 시작되기 전에 개표장 근처에 얼씬거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빈 투표용지는 폭탄이고 개표장은 불바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갖가지 핑계를 대며 폭탄을 안고 불바다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장입니다. 빈 투표용지가 특정 후보의 표로 둔갑하고 있다는 상식적인 국민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려면 투표가 종료되면 빈 투표용지와 기표도장은 분리해서 즉각 봉인하고 잔여 투표용지는 절대로 개표장에 들고 가서는 안 됩니다. 즉각 봉인한 뒤에 선거관리위원회 특정 장소에 보관하고 자물쇠로 채워야 됩니다. 네 번째 주장입니다. 세상에 개표장에 빈 투표용지를 바리바리 싸갖고 오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우리나라 빼고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발견한 빈 투표용지 6장을 공개했다고 공익제보자 이종원 씨를 고발해서 1년 반 동안 옥고를 치르게 한 놈들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와 노정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처벌을 남용한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하늘의 벌입니다. 천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는 정말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잔여 투표용지를 마구 개표소로 들고 오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민 의원 이야기처럼 그야말로 잔여 투표용지나 기표 도장은 절대로 개표소하고는 가까워서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동영상은 김민희 님이 찍은 아주 긴 동영상 가운데 아주 일부만 발췌해서 여러분을 소개드립니다. 그야말로 선관위의 지시를 받는 그런 직원들이 바리바리 싸들고 그런 잔여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가방을 옮기는 광경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변호사님이 올린 자료에 그 사전투표가 80몇 프로에서 70몇 프로 준 거 보셨죠? 네. 10몇 프로 준 거를 여기다 끼워 넣는지 지금 부정선거를 민주당이 하는지 국힘당이 하는지 모르지만 황당합니다. 지금 여기 지켜주고 계세요. 너 움직이지 마시고 절제도다가 여기 자리 비우면 안 돼요. 네네. 방송은 그만하시고 이거 찍는 게 더 중요해요. 계속 들어와요. 원래 잔여 투표지가 없어요. 내가 지금 투표를 다
참관했는데 잔여 투표지가 안 나와. 근데 지금 너무 많아. 저게 선관위로 가야지 왜 일로 들어오느냐 했더니 선관위에 아무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임시로 일로 갔다 놓은 거래요. 없어도 문을 열고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언제는 걔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일단은 저 사람들도 저게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저게 원래대로 하면은 선관위로 가야 되는 게 맞다. 근데 지난 선거 때 서초에서 일했던 그러니까요, 게 이게 개표를 했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여기서는 지켜야 될 것 같고 지켜야 돼요. 이게 또 들어오면서 이거 나중에 우리가 몸싸움하면 누가 경찰 불러야 돼요. 검사를 한다니까 예. 여기 제가 가서 한번 들어올 때 검수한 거 한번 보고 올게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투표를 계속 참관했지만 잔여 투표지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봐봐 어마어마하잖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 잔여 투표가 어디서 저렇게 나와? 여기 있는 잔여 투표지가 개표율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부정선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보고 있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저게 선관위로 가야 되거든요. 잔여 투표지가. 근데 지금 개표장으로 왔습니다. 이 자체가 불법 선거입니다. 이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예. 뒤로 좀 나와주세요. 저 의자 갖고 와서 여기 앉아 있을게요. 의자 갖고 와서 여기 앉아 있을게요. 와, 저기 어디에서 진짜 어마어마하죠? 저기 빈투표하기 이동이 안 돼요. 아니, 저기 설비도를 보세요. 설비도를 보시면은 빈투표하기 이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여기가 잔여투표지가 저기... 없을 때예요. 네? 이거는 잔여투표지가 없을 때예요. 잔여투표지가 없을 때. 아, 그러면은 그거는 저희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주민분들한테 얘기하세요. 저희는 그냥 여기 보안요원이고 적치장소가 여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잔여 투표지가 있는데 일로 왔습니다. 기가 찹니다. 나 이거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요? 나 지금 너무 어마어마한 일에 연루될 것 같아.